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김치찌개입니다. 재료는 돼지고기, 국간장, 고춧가루, 대파, 김치, 두부, 양파, 설탕, 소금, 다진 마늘입니다. 키친타월을 깔고 두부 반모를 1cm 간격으로 썰어줍니다. 양파를 깍둑 썰기 해줍니다. 대파를 잘게 썰어줍니다. 가스불을 켜주고 돼지고기를 넣어줍니다. 설탕 3분의 2 큰술 넣고 고기가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가며 볶아줍니다. 고기의 핏기가 사라지면 김치를 넣고 볶아줍니다. 김치에 3배만큼 물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1큰술 넣어줍니다. 국간장 1큰술 넣어줍니다. 양파를 넣고 뚜껑을 덮어 중약불에 끓여줍니다. 다진 마늘 1큰술도 넣어줍니다. 중간에 간을 보고 소금을 입맛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대파와 두부를 넣고 푹 끓여주면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